네, 2024년 2월 13일 이정훈입니다. 갑자기 정치권에서 룸살롱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운동권 출신 야당 의원, 그 다음에 검사 출신 여당 비상대책위원장, 이 서로 대립각을 세우면서 룸살롱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 싸움을 보면서 저는 보수는 자신에게, 보수인 자신에게 더 엄격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포함한 정치검사 일당들이야말로 정치권 청산 대상 1순위라면서 그 이후로 돈봉투 주고받고 룸사랑 드나들고 쌍욕 잘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가 이런 주장을 한 거는 국민의힘이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86 청산론, 이거는 민주당의 버글버글 하는 운동권 출신 386 의원들을 날려버리자는 거죠. 86 청산론은 독립운동가들을 폄하했던 친일파 논리다 라고 했었죠. 홍익표가. 그러자 한동훈 씨가 바로 어느 독립운동가가 돈북도 돌리고 룸사롱에서 쌍욕하더니 라고 반격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반격으로 룸사롱도 아니고 돈북도 돌린 거는 정치검찰이다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특수활동비가 있죠. 특수활동비는 청와대, 국가정보원, 검찰, 그런 몇몇 기관에서만 있습니다. 국민 세금인 특수활동비를 쌈짓돈처럼 흥청망청 용돈처럼 나눠 쓴 사람들이 누군가? 룸사랑 드나들면서 스폰서 받고 한 이들이 누군가? 민주화 운동한 사람들이 룸사랑 많이 갔나? 정치 검찰들이 많이 갔나? 윤 대통령의 동영상으로 그 쌍욕은 드러났다 그랬습니다. 윤 대통령 동영상 쌍욕하는 건 MBC가 얘기했던 그거겠죠. 그 뭐죠? 날리면 어쩌고 하는 거. 엉터리 보도. 권력에 빌붙어서 인권과 정의를 버리고 민주화 운동가들을 고문, 구속, 탄압, 처벌하는 데 협력해온 정치 검사들이야말로 권력욕을 위해서 민주화 운동을 욕보이는 것은 욕보여왔다. 이걸 좌시하지 않겠다. 라고 홍익표 씨는 이야기했습니다. 이 룸사랑 논쟁은요, 꽤 오래됐어요. 이렇게 터져나오게 됐어요. 지난번에 한동훈 씨가 프레스센터 19층에서 기자회견을 강원 토론회에 참여해서 뭐 회견을 했었죠. 그때 이재명 대표가 계속 검사 독재를 이야기하면서 청산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으니까 검사 독재 정권이었으면 이재명 대표는 감옥에 있어야 된다. 맞죠? 지금 김용도 구속되고 유죄가 나오고 김인섭도 유죄가 나오고 이런 판국에 이재명이 어떻게 국회의원을 하고 야당 대표를 합니까? 검찰공화국이라면. 걸어다니지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요지에 발언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상호 씨, 서대문 국회의원, JTBC에 가서 그에 대한 논평을 요구하니까 쓸데없는 소리하고 있어. 저 지랄이야 그랬습니다. 야당 대표를 그따위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생방송 중에 이랬어요. 그걸 듣고 이제 한동훈 씨가 우상호 씨는 옛날 광주 기념식 때 광주 전날 내려가서 5.18 전날 내려가서 새천년 NHK 룸사랑에서 송영길, 김민석 들어가 술판 벌이다가 여자들하고 놀다가 그러다가 이제 임수경 씨가 찾아왔을 때 쌍욕을 했었죠. 2년 전이라고. 그건 뭐 임수경 씨가 밝혔으니 뭐 어떻게 부정할 수도 없죠. 누가 쌍욕을 했냐 이렇게. 그러니까 지랄한다는 소리 한 사람 아니냐고 받아쳐갖고 룸사랑 다니는 운동권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났었죠. 이렇게 얻어터졌습니다. 민주당이. 또 민주당이 얻어터진 건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옛날에 2022년이래 벌써. 그 김의겸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란 자가 있었죠. 참 한겨레 출신. 참 그것도 기자라고. 그 청담동 룸사롱에서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법무장관, 그 다음에 김앤장의 변호사들이 몰려와서 때로 술을 먹었다. 아니 상식적으로 기자를 한다 그러면 대통령이 어디 외부 간다 그러면 경호원 요원들이 나와서 음식 다 점검하고 뭐 체크 다 하잖아요. 대통령 술 밖에 나와서 먹을 수가 있어요? 먹었다 그러면 소문이 다 나고. 그럼 현장에 가보면은 그 어디에 그 집에 뭐 갔을 때 그 뭐 하수구가 있다든지
이 두꺼비처럼 전기 열어보는 거 그런 데 가보면 다 봉인 딱딱 대통령 청 와스 뭐 뭐지 경호 쓰기 탁탁탁 붙여놨잖아요. 그거 다 떼지 못했기 때문에 흔적이 남습니다. 그런 것도 안 보고. 그리고 대통령이 김현장 변호사들하고 술 먹었다면 그 소문이 반드시 날 거고, 김현장이랑 먹었다가 왜 오해를 받아요? 근데 이거를 거짓 제보를 받고 국회에서 질의했다가 한동훈 장관한테 된통당했죠. 대통령이 금수하는 걸 왜 가?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그 우상호 씨는요, NHK 룸사롱 사건에 대해서 그 한참 지나서 한 몇 년 전쯤에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로 나왔을 때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NHK 룸사롱 사건이다. 마치 몸에 박힌 화살촉처럼 저를 경거망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기억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예, 네. 우상호 연세대학교에서 2학년 학생이 철탄 맞고 숨졌을 때 그 시위를 다 주도하면서 영웅으로 떠올랐던 사람이죠. 올바른 것, 정의로운 것, 이거를 코드로 살아왔는데 술집에 가서 5.18 전날 술집에 가서 술 처먹고 그거에 한 개 드러났으니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본인도 그게 부끄러워하는 거죠. 그런데 또 오바를 해갖고 생방송에서 그냥 지랄이란 단어를 썼다가 한동훈한테 얻어맞으니까. 그건 이 건에 대해서 그는 나중에 미디어 오늘 기자를 만나서 인정했어요. 내가 좀 과했다. 그러나 사과는 못하겠다 그랬어요. 표현은 과했다. 지랄이라 그런 거. 이럼에도 불구하고 또 홍익표가 나와가지고 룸사롱 가는 건 정치검찰 아니냐.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저도 취재 경험이 있으니까. 네. 제가 검사들하고 술 먹어보면은 이 폭탄주라는 게 있다네. 폭탄주가 검찰 문화인지 군인들 문화인지 기자 문화인지 좀 잘 모르겠어요. 세 집단 모두 엄청 마셔야 됐습니다. 아, 쫄병 때 그 비싼 위스키 이걸 갖다가 맥주에 갖다 퍽 빠뜨려서 먹으면 팍 돌죠. 뭐 참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저는 특활비는 잘 모르겠고, 뭐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들 자리, 잘리끼 술자리도 간 적도 있어요. 가보면 스폰서는 누가 와 있느냐? 되게 변호사들이 와 있어요. 특수부 부장하고 친한 변호사가 와서 술을 삽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변호사가 제 친구라서 저보고 같이 가자 그랬어요. 혼자 감당이 안 되니까. 네가 가면 기자라 그러면 검사들이 좀 덜 괴롭힐 것 같다고. 그래서 가서 얘기했더니 부장도 알만한 사람이고 좀 그 전 건 못 봤으니 모르겠는데 그 변호사가 그러더라고. 아이 자식들. 그냥 술이나 사달라 그러면 내가 돈 내겠는데 꼭 와서 같이 먹자 그러니까 자기는 괴로워 죽겠다고. 네. 하여간 검사들 술 옛날에 엄청 먹었습니다. 기자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먹었고 군인들도 적어도 노태우 정부 때까지는 그런 식으로 많이 마셨습니다. 이 특수활동비로 술 먹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정말 잘 모르겠어요. 자기들끼리 먹을 때 과연 이렇게 영수증이 처리가 되는지. 밥이야 먹었겠지. 근데 특활비를 가지고 그러면은 이렇게 술 세게 먹었다고 하면은 그거는 문재인 정권 때의 검찰은 아니냐, 노무현 정권 때의 검찰은 아니냐, 김대중 정권 때의 검찰은 아니냐. 김대중 정권 때 김태정 검찰총장 부인 라스퍼사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그것도 깊이 들어가 보면 다 그런 문화에서 나온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요, 그 검찰과 운동권의 공통점이 쉽게 말하면 속옷 벗기기예요. 치마들 축이고. 검찰은 수사권을 이용해서 누구 하나 딱 잡으면, 특히 특수부 검사들은 자기가 원하는 유죄를 받기 위해서, 자백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의 약점, 돈 문제, 여자 문제를 거론하죠. 아주 막, 너 이거 안 하면 이건 자기네가 수사 목표는 아니지만 이걸 흘리겠다. 언론에 흘려주면 언론은 그날 왕창 써버리죠. 그러면 뭐 그 사람은 대개 이제 검찰에 수사를 걸릴 때쯤은 50대쯤 되게 되면은 뭡니까? 딸을 시집 보낼 때죠. 그 치욕적이니까 그거를 마지못해 그럼 내 유죄를 인정한다라고 이제 기소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특수부 검사들의 수사 기법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매우 억울해하고 그랬는데 참 그렇게 검찰이 못된 검찰들이 유죄 받기 위해서 정말 심하게 물어붙였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법원서 사러 나오고 그러니까 돈 다 쓰죠. 보통 변호사 센 변호사 고용하면은 한 건당 한 7, 8억, 10억 나가는 건 일도 아니죠. 그러니까 부자들은요, 할지 몰라도,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유죄 인정하고 깜빵에 가는 게 나아요. 운동권. 운동권 친구들도 홀랑 벗겨져, 사람들. 민노총에서 뭐 주장하는 거 보게 되면 아주 그냥
참 저거 심하다 싶을 정도로 모욕적으로 다 꺼내죠. 뭐 하나만 있으면 부풀려가지고. 사람 망신 주는 발언 많이 했고. 둘 다 집단은 그렇습니다. 근데 검찰은 사법권을 갖고 했고, 저들은 윤리성을 갖고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주장한 거는 재판으로 가가지고 더러 무죄가 나는 경우가 있었는데, 운동권들이 주장한 거는 그냥 그대로 가고, 뭐 검찰이 수사 안 하면, 경찰이 수사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데, 그 후에 확인도 안 돼요. 두 윤리를 내세우는 집단. 그렇다면 더 깨끗해야 되는 건 운동권인데, 운동권은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남녀관계가 복잡했고요. 그건 뭐 잘 알고 있고, 그러다가 옛날에 뭐 청와대 했던 어떤 직원이 자살하기도 했었죠. 돈은 말할 것도 없고. 태양광 사업에, 문재인 정권 때 태양광 사업에 고려대학교 학생회장 출신 운동권이 개입된 건 다 아는 사실이고. 그들도 돈 앞에는요, 혈안이 돼 있습니다. 윤미향 씨가 딸을 어디로 유학 보내고, 임종석이가 아들인가 딸을 미국에 유학 보낸 건 다 아시는 사실이죠. 반미 운동하면서, 아이고, 니들은 좋은 데 가서 봐라. 다 보냅니다. 더, 윤리적으로 더 타락했습니다. 자, 오늘 제 주제는 이겁니다. 조선일보 주필을 지낸 김대중 선배께서 보수 언론이 보수 정권을 더 비판해야 하나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습니다. 좌파 언론은 좌파 권력에 엄중하게 대한 적이 있느냐라는 꼬리표를 달고, 보수 언론이 너무 경직돼 있다. 네, 저도 이 이야기를 참 많이 해왔는데, 그래도 대선배인 김대중 선생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좋네요. 아, 흔히 말하기를 보수 정권은, 보수 언론은 보수 정권에 더 날카로워야 된다 얘기합니다.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보수가 더 잘 되느냐?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전쟁을 취재해 보면요, 적이 하는 것만큼 그대로 해야만 이기지, 적은 이렇게 했는데 나는 반칙을 한다. 그게 뭔가 하면 송양 지인입니다. 그냥 명분만 찾아가고 나는 이 짓 안 해. 원래 전쟁에서는 기략, 그리고 병자 궤도야란 말도 있잖아요. 전쟁을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속임수입니다. 근데 나는 속이지 않고 하겠어. 이런 송양지인으로 가면 백전백패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판은요, 지금 우리 여야가 공동으로 저거로 삼아야 될 거는 김정은입니다. 그리고 김정은을 지금 수석이고 있는 푸틴입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서 야당은 아무 관심도 없어. 오로지 여당과의 싸움만. 근데 정부 여당은 국제정치도 해야 되고 야당도 상대하다 보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내부 싸움에 있어서 운동권 출신 386들은 온갖 수를 다 씁니다. 근데 이쪽은 그렇게 못 나가니까 자꾸 지는 겁니다. 뭐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문제 갖고도, 자, 디올백 받은 게 이게 유죄다. 유죄다 그러면은 지금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2심에서조차도 유죄 판결을 받은 조국이가 돌아다니면서 신당 만들겠다, 짱또 들겠다 하는 거는, 이거는 더 큰 유죄인데 왜 그자한테 사과하라는 얘기는 없습니까? 조국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안 하는 게 좌파 언론이에요. 보수 언론도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큰 장점이자 약점은 미인이라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경국지색일 정도로 미인이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더 공격적으로 나가는 것도 있죠. 근데 누군가가 선물 들고 와서 그렇게 강요를 하고 하면 그럼 어떻게, 참 매정하게 할 수도 없고. 네, 매정하게 못한 게 실수긴 한데, 실수한 거 가지고 이렇게 규탄을 하고, 유죄가 나온 조국에 대해서, 그러면 이번에 김인섭 씨 유죄 나왔어, 그 전에 김용 유죄가 나왔어, 그럼 이재명에 대해서는 강하게 나가야 되는데 왜 그거는 좌파 언론도 안 하고 보수 언론도 안 하냐 이거예요. 이게 우리 사회의 큰 문제입니다. 저거한테 똑같이 해야 됩니다. 진짜 적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북한에 대해서는 그냥 경쟁에 대해서만 눈에 불을 켜는 민주당 386 떨거지들에 대해서는 적에 대하는 것처럼 똑같이 대해줘야 돼요. 보수 언론들이.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현실 정치를 무시하고 송양지인처럼 명분으로 가는 주저항 논리를 따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사정없이, 인정사정없이 이재명과 386을 갈겨야 됩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렇게 하면 한국 정치는 훨씬 더 안정돼 갑니다. 이게 서로 이쪽엔 대포 쏜데 소총 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쏴버렸을 때 추춤합니다. 저는 조직생활하거나 뭐 할 때, 누가 무리한 거 할 때 제 명예도 있고 뭐도 있잖아요. 가급적 대결을 굉장히 회피해요. 그냥 불리한 평가에도 돌아 그러는데, 가끔씩은 널 와봐, 선배 들어와봐
문 닫아 놓고, 왜 이따야? 주먹으로 할래? 몰라요. 뭐, 막, 뭐, 몰아치면. 그 다음에 인간관계는 무너지는데, 어차피 그 사람 저랑 인연이 이어지지가 않아요. 그 다음 눈치 보더라고요. 뭐가 돼? 주먹이면 주먹, 뭐든 붙자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해야 끊어내지. 이 뭐 사소한 뭐, 내 명예 따지고 하다가, 그러니까 계속 김의겸이나 이런 것들이 설치는 겁니다. 송영길이도 감옥 가서 신당 만든다고 조국도 설치고.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요, 인연에 연연하지 말고 가혹하게 쳐버려야 됩니다. 그런 뜻에서 김대중 전 주필을 쓰신 보수 언론이 보수에 더 비판적이어야 되나? 라는 칼럼은 다들 읽어보시고 한번 판단해 보실 걸 요청드린 바입니다. 감사합니다.